여기도 파워넷, 여기도 파워넷. 예, 삼, 보이시죠? 다 빼곡히 몸통 전체가 다 파워넷. 그럼요. 파워넷을 조금만 쓴게 아니라 이렇게 등판엔 이렇게 넓게 다 네. 파워넷으로. 그러니까 보이세요? 등에 파워넷. 울퉁불퉁한 살들이 오. 완전히 여러분 슬림하게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예 팬티까지도 마찬가지. 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네. 한번 더 높게 올라오는 여기, 부분을 여기도 파워넷. 파워넷에 여기도 파워넷. 방금 예. 보여드렸던 레이스까지 심지어 여기 복부 보정을 3중 보정으로 파워넷을 강화해 드리다 보니까 네. 자, 고객님 아예 보정력이 더 좋아져서 상품편 보니까 저희 딱한 번만 방송했거든요. 네. 상품명 보니까 정말 야 보정력이 더 좋아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보정력 좋고 너무 아름다운 바로 이 브라 컬렉션이 네. 아시다시피 지퍼브라 타입이니 네. 이러니 우리가 여기서 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일단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입는 것도 가운데 지퍼가 있어서 세상에. 입고 벗기 편하고 여기 살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요 살들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편해요. 맞아요. 정말 활동력이 정말 짱이에요. 그럼요. 어깨서부터 러닝형으로 가슴 다 잡아주고 와이어랑 피본이 없어. 맞아. 근데 지퍼가 심지어 또 있어. 맞아. 있는데 여기서 지퍼가 또 이만큼 내려오니까 여기 아래쪽 군살, 명치 있는 쪽으로 살이 밀집되는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옆쪽 한번 보세요. 여기 네. 특히 겨드랑이 밑살 또 맞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거의 두 바닥이에요. 제 손이 두 바닥. 네. 이런 브라가 없었던 맞아, 것도 기정사실. 네. 등판 보시면 와우. 레이스에 짱짱한 파워넷이 같이 되어드렸는데 이게 무려 350mm가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얘는 옷 한 벌 입는 느낌으로 브라를 즐겨주시는 거라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팬티와의 간격 보시면 와우. 딱제 손가락 에, 이거 딱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바디 쉐이퍼 입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사실 바디 쉐이퍼는 좀 불편해요. 그죠? 연결되어 네. 있으니까 기니까. 근데 얘는 절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쵸? 길이감이 너무 좋으니까 이건 바디 쉐이퍼야.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아예 팬티 원단도 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굉장히 고밀도 원단에다가 되게 투명하고 가볍고 되게 쫄깃하게. 아유. 그래서 엉덩이 밑쪽이 떨어져 내려가는 살까지 네. 노란의 레이스를 한번 딱 리프팅. 예. 엉덩이선 딱 힙선 딱 리프팅해주는 네. 요런 안에서 예. 다시 한번 앞쪽까지 이렇게 아예 보정 기능 강화가 돼 있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쉐이퍼가 예. 아예 온몸을 다 감싸니까 이게 360도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분리가 되지만 거의 이건 바디 쉐이퍼 면적이에요. 정말 너무 편해요. 아니 진짜 저도 바디 쉐이퍼 즐겨 입습니다. 왜? 네. 배 때문에 뱃살 때문에 옆구리 살 때문에 제가 바디 쉐이퍼 진짜 많이 즐겨 입거든요. 근데 이거 딱 만나고 나서부터 불편한 바디 쉐이퍼보다 전 매일 이거 입어요. 제일 좋았던 건 입기 벗고 편하다는 거. 그냥 이거 조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냥 걸치시면 돼요. 이렇게 걸치시면 돼요. 50견 오신 분들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거 그냥 딱 걸친 다음에 앞에 지퍼가 YKK 지퍼를 딱 끼운 다음에 딱 올리시면 야. 끝. 오. 힘들게 뒤로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어. 딱 했어요. 네. 했더니 전 지금 안에 뭐 입었냐면 터키 블루 색상 너무 예쁘죠. 입었거든요. 네. 이 터키 블루 색상을 입었더니 벗기도 너무 좋아. 입었더니 딱 가슴골이 딱 모아져요. 나이가 이제 50이 가까우면 가슴이 처지고 퍼지죠. 처지고 퍼졌던 가슴을 딱 모아줍니다. 딱 모아주고요. 네. 옆구리 살이 싹 정리가 돼요. 와. 저 여기 울퉁불퉁 정말 옹골차게 살들 많거든요. 딱 정리되고 뒤에도 딱 정리되고 그쵸? 제일 좋았던 거 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마네킹이어서 보이세요? 그렇겠지가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이세요? 예, 입었을 정도. 때 모습인데 이 브라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웬만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 내려오고 네. 그리고 팬티가 이만큼이 더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 이건 뭐야? 어? 이게 이런 게 있어. 제가 제 손가락 하나 지나갈라 말라가 이런 예, 느낌인데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이만큼 올라오죠.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 살들이 여기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